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 is amazing because it's the first time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is scarce in the digital world. Satoshi Nakamoto, when planned the Bitcoin and the deflationary system, decided that every 4 years the remuneration, the reward for each block will be cut of the half of the Bitcoin. Bitcoin is not a currency, but is an asset and will become every day more the digital gold. 네, 전 세계 현명한 투자자들과 구루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분께 지혜와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3프로TV와 중앙일보가 함께하는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사실상의 실세인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저는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실세입니다. 네. 강남규입니다. 네. 사실은 3프로TV와 중앙일보가 함께한다고 명패는 붙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강남규 기자님 혼자 하시는 거고 이프로는 옆에서 그냥 마당이나 쓸고 문이나 열어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 말은 정리해고할 네. 때가 됐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난감하죠. 문제작이라고 해야 되는지 경제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주제죠.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보겠다. 내가 계산했더니 이렇다. 이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해주겠다. 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인터뷰할 겁니다. 인터뷰 대상이 어떤 분인지는 강남규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탈리아 액센트가 진한 이탈리아 액센트 잉글리시를 영어를 좀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단 우리 다니엘레 베르나르디 대표와 루게로 베르텔리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교 교수가 그 올해 7월에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두 분이? 예, 두 분이 공동 저작으로. 예. 그 논문 제목은 참 듣기에 섹시합니다. 계량 모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오늘 코인 시장의 참여자 예. 그리고 일반 코인을 헛개비라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에게 귀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기자인 저에게는 정말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워렌 버핏 류의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예.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개념의 자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데 그 두 분들 모두
꽤 참고가 될 만한 예. 다양한 방식에서 참고가 될 만한 분입니다. 두 분이 함께 논문을 쓰셨다고 했는데 오늘 인터뷰할 분은 그 중에 한 분. 예, 베르나르디 대표, 다이먼 이탈리아의 다이먼 투자자문회사 대표. 예. 이탈리아가 무슨 경제학 아니면은 무슨 그 금융 모델을 만들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탈리아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럽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경제학과에 수업 듣다 보면 이탈리아 출신 계량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이탈리아에 대한 편견은 이번 기회에 잠시 접어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건 지금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로 쓰겠다고 했다가 여전히 화폐로 쓴다는 분들도 남아있기도 하고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일부 국가는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결정하고 네. 비트코인과 달러만 쓰자 하는 나라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것이 거래되는 데 걸리는 트랜잭션 그 타임이 좀 그 길다 보니 그렇죠. 통화로 쓰기는 어려우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고 희소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마치 골드 같은 뭔가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저 가격은 맞느냐 그쵸. 한 점에 대해서는 참 논란의 여지가 꽤 있었어요. 최근에 한 20%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주가로 말하면 주가가 20% 정도 떨어졌다 하면 대공황 수준의 버금가는 네.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락이다, 뭐 급락이다라고 할 수 없고 폭락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그 정도 떨어지는 것은 또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급락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렁거리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사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자산 가격을 이론적으로 설명. 글쎄 이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주장하는 뭐 상업연금물이나 네. 뭐 배당주나 혹은 뭐 배당주 아니더라도 주식이나 네. 주택이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그 가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과정이지 그게 그 밸류에이션대로 과연 저 자산 가격이 따라간다는 뜻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나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새로 등장한 자산 내지는 자산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아직은 자산이 아닌 something 뭐 네. 뭐든 간에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리 예전에 전통자산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는 나름대로 해볼 만한 시도다. 다만 이제 이런 시도 자체가 네. 버블 이론가들에게 자산 버블 이론가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인덱스입니다. 자산 가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정점에 이르러서 뭔가 흔들리는 모양을 보일 때에. 그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자산 가격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탄생한다. 네. 그래서 새시대 이론, 그러니까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닷컴 거품을 단순히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순이익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양한 그 대안으로 뭐 매출액 대비 얼마, 장래의 추정 매출액 대비 몇 배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하는 가상의 논리가 굉장히 개발이 됐었거든요. 그런 현상 가운데 일부러 이런 그 가상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그렇죠. 예, 이론도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그 쭉 들으시고 아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다는 뜻이구나라고 설득이 되셔도 좋고 그거 봐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것조차도 저러니 얼마나 불안한 자산이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셔도 좋고 뭐 어쨌든 다 양쪽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잠깐의 참고는 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보시죠. 예.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경제기자 입장에서 눈에 상당히 논문이 솔깃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tock to flow is not our own model. Was introduced by Plan B, that is a quantitative guys, I suppose
Netherlands guys, but I'm not sure. And he introduced stock to flow in, I suppose, 2017, 18. And as an alternative, as a model to understand and to, yes, to understand better the scarcity. And based on the scarcity, try to predict a value of the Bitcoin price specifically. How much gold there is in circulation around the world, that is basically the stock present in the market, and the how much gold is extracted every year, that is the flow. And if there is a relation, can be a good indicator for the value of the gold. A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yes. There is a relation between how much gold is extracted every year and how much gold there is around the world and its value. And this is true for silver, for palladium, and so on, for each commodity asset that has this characteristic of scarcity is true. So he tried to figure out if this relation is existing also in Bitcoin, and because Bitcoin basically is can be considered a digital gold, because it has the same characteristic, is scarce. There is a scarcity. There is the extraction, the mining of Bitcoin is has a decreasing quantity during the time the name is halving. So it means that every 4 years the number of Bitcoin extracted for each block is divided by two every 4 years. So there is a deflationary quantity of Bitcoin that is mined every block. And so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s comparable the Bitcoin with the gold, the Bitcoin in the digital field and the gold. And the Bitcoin is amazing, because is the first time that there is something that is scarce in the digital world. 베르나르디 대표가 그 플랜 B라는 그 닉네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플랜 B는 그 비트코인 가격을 그나마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stock to flow, 우리나라로 말한다라면 저량 대 유량 모델.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비트코인 총량과 새로 채굴되는 총량 남아 있는 흐름. 아직은 채굴되지 않았으나 남아 있는. 예. 그것을 견주어서 가치를 평가하려고 했던 그 아직 익명입니다. 사실 이 세계, 사실 비트코인 세계에서 암호화폐 세계 보면 익명으로, 그러니까 그 닉네임으로 글을 쓰거나 마켓 오피니언 리더들이 꽤 있어요. 뭐 이거 비트코인 만든 분들조차도 아직도 신원이 불분명하죠. 근데 플랜 B라고 자칭하는 분이 만든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다가 그다음에 그 희소성, 예. 그다음에 뭐 버블, 그다음에 채굴 비용, 그다음에 그 이른바 지갑이라 그러죠, 월럿. 그 지갑의 보급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수용되는가, 시장에 수용되는가, 수용의 정도,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그 가격을 평가하려고 했다, 가치를 평가하려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톡, 그러니까 이미 캐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양. 그렇죠. 거기에 참고로 더 캘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쵸. 보고. 그리고 미래의 플로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끊임없이 그 채굴돼서 얼마나 미래에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고 수요 쪽에서도 봤을 텐데. 그렇죠. 수요 측면에서는 이른바 rates of adop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용.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그 지갑의
지갑이라 그럽니까? 네네. 지갑의 그그 예. 그 확산 속도 보고 지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코인에 열광하느냐의 그 그렇죠. 정성적인 강도 뭐 예. 그런 걸 본 결국은 뭐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 공급이 얼마나 있냐 이 얘기를 그렇죠. 채굴 비용 조금 더 학술적으로 했네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거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격 측정이나 이런 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네, 대표님, 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크게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쨌든 좀 떨어졌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고점에 닿은 자산의 하락이 시작된 걸로 보십니까? It's a good question. So the model that I developed and there is in the paper is not to predict the price of Bitcoin during a single week or single month, you know, because this is volatility. As technician, we say noise, you know, when you try to understand where the market are going, the volatility is noise, and bigger is the volatility, bigger is the noise that you can have in the prediction and also in the in understand the market. We understand the Bitcoin, especially Bitcoin, has a market cycle of more or less 4 years. There is a cycle of 4 years, and this is actually dominant in the fluctuation, in the long-term fluctuation. And maybe in the future will not be so relevant, but for the moment, for sure, there is this cycle. And so the people has to take in consideration this when approach to Bitcoin investment, because if you make trading, you are following in the noise. And the people that are following the noise usually lose money, you know? And the people that invest with an optical of at least 4 years, probably will never lose money, but has to understand that has to invest for at least 4 years. And forget if has invested the last week and drop the 15%, okay, forget the Bitcoin for 4 years, and probably in 4 years you have a lot of money more than now. But if you are following the noise, start with emotion, and with emotion you lose money. And the statistic told us this is not my opinion. And so we always say to the people, don't trade, make a long-term investment, a portion of your total asset, not all. You know, and eventually you can make a small amount every month that is dollar cost averaging, basically, or investment saving along the time. This is the best way to take benefit also of the volatility, you know, of the big volatility of Bitcoin, but not trade. So for me, this correction is just a noise for the moment. And eventually the price of Bitcoin can, in the next 2 years, there is a lot of probability that the Bitcoin price go to probably 20 or 30,000. The next floor, the next minimum is probably 20 or 30,000. But we don't know if before going to this value, the price will go to 150,000, you know? 그 이론가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 네. 모델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금융 이론가들 입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네. 늘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인데요. 네. 사실 뭐 피할 수 없죠. 일단 베르나르디 대표도 자기의 모델은
자기의 모델은 단기적인 가격 출렁거림을 해석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노이즈, 단기적인 출렁거림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예, 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계량적인 모델에 의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범위를 1500에서 4500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렇죠. 반역이 넓죠. 범주를 넓게 보면 예. 반역을 크게 하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가격을 뭐 맞추자고 하는 걸 기대하거나 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추정 방식이냐 그 방식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직은 신기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닥, 그러니까 최저점으로서 2만에서 3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사실. 약간 가격 거품이 있기는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론 모델에서도 이 모델에서도 베르나르디 대표가 쓴 논문에서도 버블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당연히 한 가격 모델의 일부니까 네. 버블 요소 때문에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까지까지는 바닥이고 바닥일 수 있겠다. 굳이 거기 안 가고 바로 한 15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가격대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1500에서 4500 사이에 있을 거야 내년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대신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은 위로는 열려 있다라면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지 있겠네요. 않습니까? 예. 대표님 아까 4년 주기설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4년 동안 한번 샀으면 4년 정도는 보유하면은 나름대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4년인가요? Because the Satoshi Nakamoto when planned the Bitcoin and the deflationary system decided that every 4 years the remuneration, the reward for each block will be cut of the half of the Bitcoin. So when we started for each block, they rewarded the miner that solved the cryptographic puzzle with the 50 Bitcoin. After basically 3.5 years, at the beginning was more quick, short time, they cut to 25 Bitcoin. In 2016, they cut off 12.5. And now in May 2020, they cut to 6.250. No, 6 Bitcoin and 25 cents of Bitcoin. And in 2024, there will be another halving. And they will cut the remuneration of the miners of other 50%. So will become 3.125 Bitcoin for each block. At this time, the price of Bitcoin will drop till 10,000. You know, but 2 years ago was were a price stable under 10,000. You know, so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 is a mechanism in the market and in the mind and the thought of the people that has to habit regarding the price. So even the price go to 150,000 can happen. Is not really there is not a lot of probability to, but can happen. It can happen just for a few days, and then the market will crash again, and then can crash the 80%, because the 80% of 150,000 is 30,000, you know, and 30,000 is more now the
fair value price of Bitcoin, you know? So, but there is a curve that can be predicted by the rate of adoption that is still continuing to grow, even in the crypto winter. If you see the number of wallets that was created was increasing month by month, even the price of the Bitcoin was dropping. So this is the real driver of the future price. If the world will continue to understand slowly, because it's difficult, understand the crypto and adopt the crypto, the price will increase. And I suppose that one example that you have in South Korea is Terra Luna, you know? It's amazing. Mm-hmm. I have to study better deeply because it's a really amazing project. They moved the demand, the push of the demand in the in Luna token, you know, and they keep stable the asset. It's an incredible idea. Bitcoin은 그 최초 이제 정해진 그 코인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앙에서 컨트롤 하지도 않는데 발행되는 양이 정해져 있느냐? 아무도 추가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체도 없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매년 점점점 줄어들도록 즉 똑같은 노력에 채굴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면 맨 마지막 순간에는 무한대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매우 소수가 나오게 되는 그렇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양이 끝에 가면 딱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오겠죠. 아 그래서 그런 그 예, 그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예. 것이고 오늘 인터뷰한 이분께서는 그게 대략 한 4년마다 절반 정도의 비트코인만 나오도록 즉 채굴의 난이도가 두 배가 올라가도록 대략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4년과 비트코인 가격의 4년 주기가 유사하게 움직일 것이다. Y에 대한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못했는데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 베르나르드 대표가 아까 그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변수로 희소성을 얘기를 했는데 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그 숫자로 이게 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희소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바탕 그러니까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희소성은 존재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게 감소하지는 않고 예, 예. 그러나 생성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한계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는 팍팍팍 하루 1년에도 뭐 5cm, 7cm, 10cm도 자라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잘 안 자라잖아요. 내가 저도 작년에 한 1mm가 자랐나? 아니야 줄었나? 뭐 이런 그렇듯이 줄어들었겠죠.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저의 신장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오케이. 예. 대표님 대표님의 논문에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뭔가 어떤 변수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수용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의 수요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요? The reason is simple. The rate of adoption model that is described in the paper simply make this two equation. Basically, the capitalization of the Bitcoin can be described as the number of Bitcoin in circulation for the price. For the price for the number of Bitcoin make the capitalization, but can be described also as the number of wallet in circulation and the average of dollars for each wallet. Okay, so if we can calculate the capitalization this way, we can also say that the price of Bitcoin i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wallet and the average of asset inside this wallet divided, of course, for the number of Bitcoin. No? So this simple formula can say us that the price of Bitcoin
i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Bitcoin, the number of wallets and the average that is inside this wallet. And the average is almost 6,000 during the time. Is quite is quite stable. Of course, the value change based on the price of Bitcoin, but is almost $6,000 for each wallet. No? So if you calculate $6,000 for more or less 18 million of Bitcoin, the fair value price of Bitcoin is between 28,000 and 30,000. Okay, but of course, is an average, you know, and the price of an asset, equity, bond, is never in the average, is below or up the value, you know. But actually, we can calculate the average of the Bitcoin price based on this simple calculation. 아, 네. 오늘 베르나르드 대표가 흥미로운 계산을 해내네요. 적정 가치 생각보다 2만, 심플하긴 합니다. 아, 그렇죠. 비트코인 개당 적정 가치 페어 밸류가 2만 8천에서 3만 달러 선이다. 그 근거로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사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우리 말은 뭐랄까 증권 예탁금? 그렇죠. 증권 계좌에 넣어둔 캐시. 이렇게 캐시죠. 예탁금. 평균 6천 달러 안팎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각 지갑으로 환산해서 보면 지갑에 한 6천 달러 그쵸. 정도 예, 언제든지 그 코인 살 돈이 기다리고 살 돈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코인의 개수, 비트코인의 개수 등을 계량적으로 계산해 보니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니 예. 개당 적정 가격은 2만 8천에서 3만 달러 선이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 구입하려고 하는 계좌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일 테니까. 그렇죠. 그 수요가 계좌 수가 늘어난다, 지갑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 주가 상승의 신호이든가, 뭐 결과물이든가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강 그런 방식으로 정확한 계산은 저는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는지는 논문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아, 그렇던가요? 네, 예. 그래서 그 그래프까지도 열심히 그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기본적으로 달러나 이른바 법정 화폐 가격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내년 언제쯤 내년 후반 중반이나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There is a different opinion regarding the if the Bitcoin is a good protection, a good asset to protect respect the inflation. So the losing power of the U.S. dollar and of the money, the fiat money, and someone say no. But from my point of view, today the crypto and Bitcoin especially is the best way to protect regarding inflation, just because they have a limit amount on limit number. So there is an intrinsic scarcity inside that, you know, and this is valuable for each asset like gold that is scarce when there is an inflation, and so to own asset. Is better than on fiat money, you know. Basically, an asset can be a share of a company. An equity share of a company is an asset, you know, because if you are at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you cannot say, "Oh, guys, for the next 10 years, we have we'll have an inflation of 10% a year," you know. They cannot say. But
but this is a natural reaction after so much money pushing the market, and also natural in this situation. When the commodities go up, the price of energy go up, of course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real economy with the inflation. It is natural. I suppose that there is no way to stop it, high inflation for the next years. Maybe I'm wrong, I don't know, but my view is that there will be a big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in Europe. I don't know very well the Asia market. The dynamics t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if in the crypto space, if there is an increase of demand, we can expect also an increase of the price. Not, of course, for each, for the stable coins, not so, but for example, Terra Luna is a good example that demonstrate that if there is an increase of adoption and of demand, the price will increase and increase a lot, you know? Another example of successful utility token is Binance Coin, you know? Binance Coin in the first 4 year growth with the same rate of Bitcoin in the first 4 year of life of Bitcoin. So if there is a good project with a good rate of adoption, of course they can have the same return of the Bitcoin at the beginning. And this is the good news. Of course, all the projects try to do that, but very few will be able. So we need to understand which one will have a success. For sure, the price of Bitcoin will affect the increasing of a good project around. And you can see in the dominance, you know, the dominance of Bitcoin actually is 38%, I suppose, and is was decreasing a lot respect to the last year. This, I suppose, that is a good news, not a bad news, because Bitcoin is not a currency, but is an asset, and will become every day more the digital gold. And the function of Bitcoin will not be to pay the restaurant, but to be an asset, a digital asset that increases for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and value in the future with all the dynamic that we talked before. And the good news is that if you study the project, the single project, there is at least 10, 15 very, very good projects to invest in, and that has a huge potential to grow in the future, even in the crypto winters, I suppose.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풀려 있는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대표님께 저도 이제 질문이 하나 좀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지,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대강의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많이 출렁일 수 있지만 꽤 장기적으로, 즉 4년 주기로 뭔가 가격의 변동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면 어떻습니까? 4년 정도 앞으로 그럼 더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에 4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교수님의 모델, 대표님이 논문에서 만드신 모델에 의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가요? In 4 years later, I have to take my paper and make a mathematical calculation. Okay. If we look at the model, stock to flow model predict
in 4 years from now, so in 2026, predict between 800 and 1 million, 800,000 and 1 million, the stock to flow model. But from my point of view, is not achievable, honestly. Is more achievable based on the retail adoption. One moment, 2016. Probably in capitalization, probably 3 trillion. So it means probably 180,000. But not as average, but as maximum. No, this with our retail adoption model, and based on hash rate. One moment, hash rate here. Yeah, hash rate is more or less 250,000. This is the value. Come from the but of course there is a lot of consideration to do that. But I suppose that I'm quite sure that in 4 years from now the price will be higher than today. 그 베르나르디 대표는 4년 뒤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죠? 지금 한 1조 달러, 1조 정도. 달러 정도.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에서 야 지금 현재 개당 5만 달러 선에서 출렁거리고 뭐 있죠. 네.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잠을 좀 먹고요. 저도 이 대목에서 한 모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코인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맞다면 그렇게 되겠죠.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제로 생각한다면 뭐 18만 달러만 가겠습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기존의 금보다는 디지털 금이 더 어찌 보면 전쟁이 나더라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채굴하지 않아도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 채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다양한 수치들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재 계속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 한 25만 달러 근처 라는 설명이네요. 사실 그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비트코인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자산에서 굉장히 어긋나 벗어나 있는 자산이거든요. 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과 골동품 뭐 유명 화가의 그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당, 그렇죠. 이 배당도 없고. 예. 배당도 없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순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네. 네. 베르나르디 대표도 이 인터뷰 초기에 비트코인 등 다양한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 가격 산정 모델 를 제시하면서 그 결정 가치 결정 요소로서 희소성 그다음에 채굴 비용 그러니까 금도 사실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굴 비용. 그게 높아질수록 추가로 채굴이 잘 안 될 테니 그렇죠.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예. 사실 그 금이 갑자기 그런데 채굴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공급량이 늘 때 가격이 떨어지곤 하곤 했어요. 역사적으로 있죠, 보면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산율 그러니까 지갑이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탁금 우리 증권용으로 말한다면 예탁금을 넣어두는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움직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모델이거든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상식적인 모델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오른다는 얘기를 매우 복잡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모델로 3년 뒤에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그리고 개당 가격은 현재의 가격에서 약 3배 정도 오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에 관련한 수요?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늘어온 나온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 수요가 계속 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도
계속되고 있으나 점점 더 공급량은 줄어들 거고. 그럼 이 수요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18만 달러 아니라 그 이상도 가겠죠. 그렇죠. 공급은 계속 공급은 공급 증가율은 둔화될 증가, 때문에. 그렇죠. 공급 증가율은 둔화되며 둔화되죠. 수요의 증가율은 현재 그 그래프를 유지한다면이라면 그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저는 뭐 머릿속으로 암산은 안 됩니다만 지금보다 당연히 높고 자산 가격은 우상향할 텐데 과연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이냐 하는 건 저는 오르면 오를수록 신뢰를 보낼 것 같기는 하고요. 신뢰라는 것은 자산 시장에서 신뢰라는 것은 가격이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싸면 비쌀수록 네. 비싼 가치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그 개인적인 편견 내지는 개인적인 믿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그 네. 어떤 뭐랄까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설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오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예. 예, 학계에서 또는 업계에서 예. 비트코인의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해서 가끔씩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도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면 그런 분석 보고서는 더 많이 나올 텐데 아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질 있겠죠? 거라고 예. 네. 그런 만큼 시장 자체가 사실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그 buy and hold 전략을 시장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그 전략 이상을 구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980년 후반 이후에 각종 옵션 가격 결정 모델 등 굉장히 현란한 모델들이 그 월가의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요 네. 시장 참여자들 특히 그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수익률을 쫓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시장 평균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예. 용빼는 재주가 없죠. 용빼는 재주가 없죠. 그걸 어떻게든 돌파해보기 위해서 이 상압탑의 공상가들이라고 비난했던 그 이론가들, 이론가들의 논문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논문을 뒤져서 새로운 기법을 월가에 들여온 인물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옛날에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였고 네.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거든요. 그 루빈이 많은 자기 후배들을 네. 상하탑에 있는 후배들 금융을 전공한 이론가들을 네. 대거 월가로 끌어들였어요. 아하, 예.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시장이 대단히 좀 더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뒤로 밀리기 시작을 했죠. 현란한 기법으로 무장한 펀드 매니저들 그 헤지 펀드 매니저들,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예. 단 2020년 3월에 역사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그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기관 투자가들은 패닉에 빠져서 팔아치울 때에 저점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시장 상황은 예. 그냥 돈 많은 친구가 이긴다.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은 오르고 이런 사는 사람이 많으면 네, 이런 장황한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신생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머징 마켓이죠. 전형적인 자산 시장에서 예, 코인 마켓 예, 그렇죠. 코인 마켓은 기본적으로 신흥 시장입니다. 신생 시장인 이 시장이 얼마나 이런 이론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처음에는 뭔가 어설프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그런 모델일지라도 그런 이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 그게 사실 이제 그 세계 증시가 증명을 해왔죠 지금까지. 예. 오랜만에 흥미로운 이야기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에 대한 분석. 저도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인터뷰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댓글에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이 벌어지지 참 저는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설명 방식이 나름의 설득력도 있기도 하고 또 나름의 한계도 갖고 있어서
역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봐라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라는 근거로도 또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그 봐라 고민해봐야 결국은 결국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여러분께 또 그냥 툭 던지고 바라보고 또 다음 인터뷰 준비하러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나누고 인터뷰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참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탈리아 전문가를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글로벌 머니토크가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자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는 분이 그 비트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코인 커스터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코인 보관 업을 하는 비트고의 대표 마이크 벨시를 인터뷰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코인의 산업적인 활용도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인가요? 네,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앞으로 이 비즈니스로서 블록체인 세계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인터뷰도 또 기대해 보죠. 오늘은 다니엘레 베르나르디 투자 자문사 다이만의 대표님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분이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저희랑 또 인터뷰도 잘 나눠봤습니다. 자 글로벌 머니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에는 또 블록체인의 산업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또 적절한 분 모시고 던져보겠습니다. 글로벌 머니톡 여기서 마무리하죠. 강남규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